증시에도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 시간쯤 이미 발표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닝 시즌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달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국내 반도체주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지속적인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되어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대기 모드에 있었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굉장히 소폭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지수도 각각 0.16%씩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짙었던 가운데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고용 지표 또 물가 지표 중요하게 연이어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매우 지켜볼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소폭이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시장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빅테크죠. M7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고요. 그중에서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1.46%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반도체주에도 대체로 훈풍을 불어다 줬습니다. 다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존과 테슬라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일단 기술 섹터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반면에 전날 또 강하게 올랐던 에너지 섹터가 이날은 국제유가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빨강색을 많이 띄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위주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0.3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CFO, 최고 재무책임자죠.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CFO 자리로는 기존의 부사장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요. 10년 만에 있는 CFO 교체라서 시장이 어제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정규 거래에서 다시 상승세를 찾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두고도 트루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월가의 투자 의견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0.42% 오르면서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렴한 버전의 비만 치료제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가격 대비 50% 낮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저렴한 버전의 치료제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이목이 엔비디아에 쏠려 있는 만큼 월가의 엔비디아 투자 의견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36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내놨고요. 그중에서 33명이 바이 매수, 3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월가에선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주당 149달러 89센트로 화요일장 종가 대비 16%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최저 목표 주가로는 100달러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빅테크 위주입니다. 애플,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CFO 교체를 조금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모건스탠리 악재로 보지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 9월 9일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신제품 공개 이후 교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강해질지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트로이스트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140달러에서 145달러로 올라왔는데요. 트로이스트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 관계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출, 기타 다른 관련된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고객사로 있는 다른 빅테크들 이번 가이던스 제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AI 지출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내일 장 마감 후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요일 실적을 앞두고 주가 반응 미미하겠지만 일단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대형 유통업체가 되겠죠. 오펜하이머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가 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주가가 분할될, 주식이 분할될 경우 주가가 또 크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조정 때마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페라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페라리입니다. 명품 차가 되겠죠. 모건 셀리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5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중국 리스크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비주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요가 약하다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페라리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계속 쓴다라면서 중국 리스크가 제한적이란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쉬, 초콜릿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시티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코코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코코아 작황, 작물 재배하는 게 기온 변화로 참 쉽지 않다라고 하죠. 올해에만 벌써 코코아 가격이 66%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부담을 조금 느낀 허쉬, 과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좀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티가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시장의 연결고리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엔비디아 실적 대기 모드에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대기 모드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밤 사이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날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던 반도체주가 소폭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밤 사이에 유가가 2% 이상 하락 했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요. 석유 가스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까 경계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 증시는 계속 부진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도 일단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결과적으로는 전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양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한 2689선, 그리고 코스닥은 764선까지 내려와 있는 가운데 어제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이오가 강합니다. 어제 알테오젠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는 2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황제주로 다시 등극을 하는 것인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강한 매수 흐름이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연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해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환율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4분기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도 한국전력을 놓고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상해 종목의 코스피 쪽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인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는 상승 마무리가 됐던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또 동일하게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CNC 인터내셔널이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종목들 어제 이슈 있었습니다. 저희 지속해서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강한 테마가 새로 나타났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정보보안 쪽으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5개나 속출을 했습니다. 기다렸던 새로운 테마에 출연이기는 합니다만 이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SNS에서 떠돌고 있는 피해 학교의 명단은 벌써 100곳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딥페이크 방지라든가 보안 쪽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어제 일제히 부각이 됐습니다. CU박스나 디지캡, 한싹, 센즈랩까지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모니터랩이나 정보 보안 쪽으로도 라운시큐어 그리고 ICTK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워낙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좋습니다. 금리나 청신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개별주들의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나왔는데요. 앞서 기관 쪽에서도 확인해봤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세계 최초로 출혈을 예방하는 넥스 파우더가 미국에서 허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28% 넘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해외 모발 연구학회에서 한국의 차세대 탈모 치료제로 소개가 되면서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웃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대형 플랫폼이죠. 알리에서 K-뷰티 입점 공략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알리 안에 있는 뷰티 전문관에서는 입점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K-뷰티 관련주들도 알리에 입점해서 추가적인 매출의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부에서 내년에 교육 예산안을 100조 원 규모로 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교육 쪽의 예산안이 내년 대비해서도 9.5% 적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주들도 어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 안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개선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애니능률이나 크라우드웍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새롭게 등장한 이 뉴 페이스죠.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요? 워낙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었던 가운데 그 안에서 뭐 전기차 테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딥페이크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내일 당정회의가 열리는데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만큼 오늘도 관련주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교육부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현재 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적발 시에는 경찰이 엄정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제도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
하락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 테마를 중심으로 돌 수급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CQ센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간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미 어제 대부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챙겨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열리는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어제도 이미 관련주들 좀 장중에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주가 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요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장기적 주주 환원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현대차라던가 기아와 같이 완성차 업종들보다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왔었던 부품 쪽을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증권가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8월 초 대비해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보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 조정이 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SL이나 HL만도 또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데요. 어제 완성차 업종들 중심으로는 0.8에서 0.9%대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부품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다시금 쏠릴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반도체주들의 눈치 보기 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떤 재료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